최근 유럽연합은 어린이 왕구인 스퀴시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방출되어 다수 제품을 리콜한 바 있습니다.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스퀴시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방출 시험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점막 자극, 현기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간독성 물질인 디메틸포름 아미드가 방출되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위해성 평가 결과 6개 제품의 방출량은 3세 이하 어린이에게 위에 우려가 있고 이 중 2개 제품은 여러 개의 스퀴시에 노출될 경우 6세에서 12세 어린이에게도 위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어린이 왕구는 채소 단위 포장에 품명, 모델명, 제조 연월, 사용자의 채소 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. 조사 대상 12개의 전 제품에 KC마크는 표시되어 있었으나 10개 제품은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. 아울러 소비자에게 냄새나 향기가 있는 스퀴시와 구매를 피하고 특히 3세 이하 어린이가 스퀴시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